지금부터 3학년 1학기 2단원 구차시 물질의 성질을 이용한 연필꽂이 설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1. 생각해보기. 연필꽂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봐야 할까요? 먼저 연필꽂이를 만들 때 어떤 물질을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그 물질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 연필꽂이의 크기나 모양도 생각하여 준비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연필꽂이를 만들 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페트병이나 아니면 우유값 그리고 고무줄, 휴지심 등을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활동 2. 연필꽂이 설계하기. 선생님은 고무의 부드럽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성질, 고무줄에 잘 늘어나고 잘 묶어줄 수 있는 성질, 휴지심의 단단한 성질, 플라스틱 통의 투명한 성질, 그리고 스펀지의 충격을 줄여주는 성질을 이용하여 연필꽂이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연필을 연필꽂이에 넣었을 때 빼기 편하도록 높이는 연필보다 조금 낮게 만들고 플라스틱 통과 휴지심을 묻혀서 만들 거기 때문에 원통 두 개의 모양으로 만들 것입니다. 활동 3. 한번 그려볼까요? 연필꽂이의 높이는 연필의 길이를 고려하여 13cm 정도 하기로 하고 두 원통이 붙어 있도록 그렸습니다. 플라스틱 통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라고 썼고 휴지심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두 원통은 이렇게 잘 늘어나는 고무줄을 활용하여 고정하고 플라스틱의 끝부분은 넓은 고무 테이프를 사용하여 감싸서 손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연필꽂이의 바닥에는 이렇게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성질의 스펀지를 깔아줍니다. 연필을 꽂을 때 연필의 충격을 받아 부러지거나 연필심이 조각이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스펀지를 깔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필꽂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폭이 넓은 고무를 연필꽂이 바닥에 붙입니다. 이상으로 3학년 1학기 2단원 구차시 물질의 성질을 이용한 연필꽂이 설계하기를 마치겠습니다. 학군 선상품과